이번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팀의 전력 차이가 크게 나 보이진 않아요. 그렇죠. 조그만 차이에서 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우리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. 김민서 대표. 그 이후에 2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2점 슛. 아, 슛. 외곽에서 막아주죠. 2점 슛. 찬스. 슛. 일단 근처에서 오픈 찬스. 김민석 두 점 들어갑니다. 지금 어쨌든 NIS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겠습니다. 외곽으로 빼졌고요. 이렇게 2점 슛. 최범 김민석. 안쪽으로 전달. 그래서 1대1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공격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. 지금 또한 이거 농구를 선 돌거든요, 박민 선수가. 네. 네. 좀 교체 투입된 오정희 선수를 통해서는 또 네, 어떤 플레이를 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제가 저번에 마무리했는데요. 리버 플레이업 이후에 리바운드 공격하면서 10대 지금 5점 차. 5점 이후에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3명 사이. 시작 이번 본인이 해결하겠습니다. 선수는 예. 외곽 민섭이 어느덧 수비 그리고 레이업까지. 아, 이제 두 점 차. 네. 다시 한번 보시죠. 실점 네. 이후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. 박민수 들어가지 않았고요. 어느덧 김민수 그리고 득점. 클래스를 보여줍니다. 그렇죠. 예. 여기 장동원 선수가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. 네. 예.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그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쪽에서의 경기에 맞습니다. 20대 17 마무리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내가 넣겠다 싶으면 넣을 수 있겠다. 네. 자신감이 넘보이는 김민석 선수의 활약이었어요. 성공률이 17% 이상 됐던 것 같아요. 네, 역시